GX는 연속이 미분 가능 이 친구랑 1에서, 그래서 AB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F1이랑 G1이 같아야 되고. 1 대입하면 O, 1 대입하면 A 더하기 B. 그 다음에 미분하면 X분의 4죠. X분의 4에다가 1 대입하면 1분의 4는 4가 되고, 미분하면 2AX, 1 대입하면 2A 되고, 그래서 A는 2, B는 3. 1 오른쪽에서는 L의 함수고요. 그림 그려보면 얘가 1, L은 여기서부터 올라올 텐데, 1은 1에서는 5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오다가 LN 뭐 이런 형태로 생겼다 생각하면 되고, 그 다음에 N이 2차 함수인데요. 위에 떠있는 2차 함수. 0에서 대칭축을 가지는 이런 정도. 0, K에서니까 Y축은 그려야 되겠습니다. Y축 이렇게 그어보면 K에서 HX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딱 봐도 얘는 아래 볼록이고 LN은 위로 볼록이죠. 그럼 1에서는 변곡점이 될 거고, 변곡점에서 항상 접선 개수가 달라지니까 변곡점이 되는 이점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변곡점에서는 여기로 하나 그을 수 있고, 이쪽으로는 2차 함수니까 무조건 그을 수 있으니까, 변곡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은 얘는 항상 2개. 그 다음 변곡점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서는 여기로는 못 그쳐, 이쪽으로만 1개 그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곡점보다 아래쪽에서는 1개. 그 다음 여기 더 안쪽에 있으면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하나, 여기 2개 그을 수 있죠. 어떻게 2개냐면 요 정도에서 생각을 하면 요렇게 하나, 위쪽에서 접하는 거 하나, 요쪽으로 하나. 그래서 여기 B가 3이죠. 이 여기 변곡점의 Y절편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요 부분에서는 3개 끌수 있습니다. 여기서까지는 3개. 그 다음에 딱 여기 Y절편에서는 자기 자신은 여기 1개랑 요 위쪽으로 하나 끌수 있죠. 요렇게. 그래서 여기 딱될 때는 2개.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은 못 긋고 오른쪽으로는 항상 1개는 끌수 있죠. LN 쪽으로.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1개. 결론은 변곡점 또는 1에서 접선의 Y절편이 필요합니다. 이게 얼마일까? GX에서 접선 얘가 식이 뭐 비슷하지만 GX는 2x 제곱에 더하기 3, G'X는 4x, 1 대입하면 비율이 4고요. 1,5를 지나고. 접선은 Y는 기울기는 4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5, y절편 1이네요. 자, 그러면 요 부분만 다시 한번 그어보면 k가 요거 옆으로 뭐 눕혀서 세로로 합시다. k가 y절편이니까 k가 그림에서는 음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이니까 얘는 1 K 값입니다. 1쭉 올라가다 여기 2, 여기서 나뉘죠.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1개, 2가 될 때는 2 아니죠. Y절편 3이죠. 3에서는 2개,
1과 3, 4에서는 3개, 1이 될 때는 2개, 아래쪽으로는 1개. 요 값들이 IK, K값에 따라서 어디에서 불연속이냐 그러면 K가 1이랑 3일 때 불연속임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K가 1이랑 3에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1하고 3을 근으로 가져야지만 두 개를 곱한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. 그래서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3 전개하면 c는 마이너스 4, d는 3. 자, ab 찾아놨고요, cd 찾았고, 6 마이너스 4, 3, 12. 그래서 3번.